안녕하세요. 시다로바입니다. 낚시터에 나왔고요. 조수기인 12월 주말입니다. 오늘은 전장 60짜리 2.5g 뭐 6.6푼 정도 되는 그런 찌를 가지고 오늘 낚시를 좀 해볼 거고요. 오늘 원줄은 모노이로이고요. 오늘 사용할 채비는 자작 55 채비이고요. 봄봉돌하고 형상기어가끔 사슬이 달려있는 그런 채비이고요. 형상기어가끔하고 사슬은 5cm씩 달려있고요. 바닥에는 0.3g 정도 롤링 수입에를 좀 달아놨습니다. 오늘 이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좀 해볼 거고요.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바늘은 무민을 4호를 좀 사용할 거고요. 목줄은 뭐 8cm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뭐 손가락이 좀 아직까지 통증이 느껴져서 떡밥은 쓰지 못하고 흔드리를 좀 사용할 거고요. 뭐 흔드리에 어분 성분을 좀 묻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쯔마침은 살살살 내려가서 딸깍 떨어지는 케미꼬지가 딸깍 떨어지는 그런 쯔마침으로 해놨고요. 뭐 한 마디 반에서 두 마디 정도 내어놓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한 마디 정도 나와 있는데요. 뭐 빨림이 생긴다든가 하면은 조금 더 올려서 빨리지 않을 정도까지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요일인데 뭐 아침에 새벽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린 상황이고요. 뭐 지금도 조금씩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저수온기다 보니까 입질 횟수도 적고 입질 폭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부드럽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챔질을 해서 붕어의 얼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질이 없는 저수온기고 해서 채비를 조금 더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형상기어가끔 6cm를 사용했었는데 5cm로 좀 줄였고요. 뭐 사슬은 그대로 5cm를 그대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사용하는 찌는 뭐 찌통을 좀 뒤지다가 이 시기에 뭐 사용하기 좀 적당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찌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. 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장 60에 2.5g 정도 6.6푼 정도 나가는 그런 찌이고요. 올라오고 있네요. 아주 뭐 밥 먹 올라왔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요. 입질 폭을 보니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빨리 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찌를 제가 뭐 구매한 그런 기억은 없는데 아무래도 낚시하시는 지인께서 아마 써보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. 뭐 한동안 찌통에 넣어놓고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발견을 좀 해서 오늘 좀 사용해보고 있고요. 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최근 저수온기가 되면서 입질이 횟수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오랜만에 입질이 오면은 좀 급하게 뭐 세게 채다 보니까 원줄이나 목줄이 끊어져서 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챔질을 좀 목줄이나 원줄이 끊어지지 않는 챔질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있어서 뭐 오늘 챔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챔질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챔질 방법은 제가 사용하는 챔질 방법이고요. 뭐 보통 찌가 부드럽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냅을 줘서 낚싯대를 잡고
스냅을 줘서 한번 채놓고 물속에서 찌가 나오지 않게 하고 들어서 끌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. 뭐 입질이 왔다 그러면은 낚싯대를 잡고 스냅을 줘서 채놓고 찌가 나오지 않게 한 다음에 들어서 끌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 방법이 뭐 하우스나 이런 노지에서 찌가 튀어나오지 않게 챔질을 해놓고 끌어내는 그런 방법이고요. 뭐 천장을 때린다든가 뭐 원줄이나 목줄에 부담도 좀 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낚시를 배울 때 어느 채널에서 보니까 집에서 챔질하는 방법이 있답니다. 그래서 뭔가 해서 자세히 봤더니 채널이 바뀔 때마다 스냅을 주는 연습을 채널이 바뀌면 스냅을 주고 또 바뀌면 주고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야지 본능적으로 급할 때 채놓고 물에서 나오지 않게 채놓고 스냅을 줘서 채놓고 들어서 끌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니까요. 평상시에 뭐 TV로 시청하실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아주 작은 입질로 나타나더니 치어가 물고 있었네요. 오늘도 아마도 흔드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치어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. 아주 좋아. 안착되자마자 끌고 들어갔고요. 안착되자마자 끌고 들어간 놈입니다.
오늘 낚시를 좀 해봤고요. 뭐 조수온기다 보니까 붕어 입질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또 오늘 뭐 흔들이를 쓰니까 치어 위주로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더 낚시를 해도 치어만 나올 것 같습니다. 되도록이면은 좀 큰 성어들의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수온기다 보니까 입질 보기가 쉽지 않네요. 오늘 그 자작 오채비 다음에 또 사용하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터에서 시아로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